네, 정책 의장이 긴급히 출장을 한 관계로 제가 정책 의장 대신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 2017년도 출범 이후에 매년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. 역대 아마 매년 추경하는 정부는 이 정부가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대개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를 회복해야 된다,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, 지금까지 추경한 결과를 보면 별로 효과도 없었습니다. 이 추경이 마치 정책 실패의 회피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짙게 듭니다. 청와대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, 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각종 통계, 경제 통계가 나오면 이건 내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해외 경기가 해외 요인이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탓을 합니다. 다른 탓. 그리고 또 추경, 이게 추경만 잘 되면 될 텐데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또 국회 탓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경제 붕괴에 대해서 소주성이라든지 또는 노동개혁을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승전 추경입니다. 원래 자고로 이렇게 무능하고 못난 자가 자화자찬하면서 남 탓 또 잘못될 때 이제 핑계대고 책임 없고 이런 것 하는 건 다 아실 겁니다. 경제를 살릴 국리는 하지 않고 손쉽게 빚내서 퍼주기야. 또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헤쳐볼 생각 안 하고 추경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정부 여당 참 한심합니다. 이번 추경을 들여다봐도 어떤 것 하나 이게 시급하다 이런 것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법정 요건도 충족이 안 됐고 효과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. 재원도 없어서 앞으로 써야 될 재원을 끌어 쓴다든지 또는 빚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갚으라고 빚내서 하는 그런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지금까지 본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해본 그런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. 앞으로 쓸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써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. 과연 이 추경이 적정한지 오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이 토론회가 현 정부의 경제 또 재정 정책의 실패와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발제 맡으신 양준모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분들께서 추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온 상황을 정치계에서 정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